문화예술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희망음악회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한빛예술단은 아산노인복지관에서 제1회 희망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빛예술단은 박미연 대표와 다양한 시니어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많은 공연을 하며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장구 난타로 시작해 한국무용, 색소폰, 아코디언, 하모니카, 가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향과 촬영 같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시니어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빛문화예술단 박미연 대표는 2023년 제1회 희망음악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많은 양로원과 요양원을 찾아가 희망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 말하며 WBC 충남복지TV와 협력하여 문화예술활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임소정입니다.